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학생 아나운서 류솔입니다. 강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네. 행복한 학교 교육, 부모님이 사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역할도 중요한데요. 마을과 이웃이 또 다른 배움터가 되는 현장, 오늘 대전교육 뉴스 첫 소식으로 만나볼까요?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지역 구성원들이 대전교육에 참여하여 대전교육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2018년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초록공감연구원 개방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기술의 대국민 신뢰 구축 그리고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학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직접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체험을 통해 올바른 원자력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초록공감 연구원 개방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연구원 개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실제 원자력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연구자로부터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소에 쉽게 볼 수 없었던 원자력 연구 현장을 체험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생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체험관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원자력 연구와 안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가상현실 체험, 원자력 안전로봇 체험 등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의 의미와 필요성을 배우게 된 학생들, 색다른 분야의 체험활동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습입니다. 평소에 원자력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체험해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과학자들님 말씀도 들었는데 살짝 어려웠는데 이렇게 놀이로 생활하고 막 그러니까 더 편리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을 출범하고 지난해 53개 협력처 15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인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에서는 학생들이 색다른 체험 기회를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현장 체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활동이 학생들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이번 개방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부럽네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이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상도서관이 8월 22일 한밭중학교에서 진로탐색동아리 학생들 대상으로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흑인 음악의 비밀을 주제로 힙합과 R&B 음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서정민과 대중음악평론가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오는 11월 15일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고등학교와 시교육청 101호에서 일제히 접수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 대전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 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와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는 시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서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응시 수수료입니다.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기세가 꺾이고 여름방학도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쉬운 반, 설렘 반으로 새학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2학기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 학기가 모든 대전 교육 가족들에게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더 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뉴스. 다음에도 더욱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